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1인 1행의 기적, 1일 1행의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품 백수를 억대 연봉 CEO로 만든 실행의 힘이라는 네,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근용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3월 20일에 출간이 되었고 가격은 13,8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24쪽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실행역학 초인용쌤이 알려주는 계획형 인간에서 동사형 인간으로 거듭나는 인생변화 프로젝트라는 이제 문구가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국내 최대 독서 카페 어썸 피플의 대표이자 독서 경영 컨설팅 CEO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에서 책 읽는 즐거움에 빠지셔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책을 읽기 시작하셨고 29쯤 되는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책을 읽고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책을 읽고 실천하는 약간 이런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섯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생각한 대로 실행 안 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두 번째, 독서와 실행의 선순환 패턴. 세 번째, 부동산 책을 읽고 저자를 만나다. 네 번째, 초조와 불안의 차이. 다섯 번째,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생각한 대로 실행 안 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달라지고 싶다면 머릿속에 머무는 고민들을 실행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것만이 답이다. 나는 그 후 책에서 읽은 인상적인 문장들을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바탕화면으로 설정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마음을 다 잡으려면 마음을 불태운 문장들을 가까이 해야 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을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생각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계획만 세우고 생각만 해서는 인생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책을 520권이나 읽었음에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도 그것이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읽은 내용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독서는 내 삶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정작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 어제 잠을 너무 늦게 잤어. 수면 부족이야. 아침엔 집중이 잘 안 돼. 라고 핑계 대기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네, 생각한 대로 실행 안 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이 이제 만든 말이죠. 그래서 뭔가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은 뭐 머릿속에 머무는 고민들을 하나하나 실행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진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뭔가 책에서 읽은 인상적인 문장들을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바탕화면으로 설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본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은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언젠가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가 말한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생각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고 이제 본인의 문구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예를 드셨어요. 그래서 뭐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좋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실행하지 않으면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3쪽
독서와 실행의 선순환 패턴. 1.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거나 표시한다. 2. 밑줄을 친 내용만 다시 빠르게 읽어본다. 3. 정말 마음에 와닿는 다섯 문장만 추려 적는다. 4. 이 중 가장 먼저 실행할 한 가지를 정한다. 5. 실행하고 또 실행한다. 될 때까지 실행한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실행의 선순환 패턴. 이분이 이제 책을 이제 읽어서 어떻게 이제 뭔가 실행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밑줄을 치면서 읽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책을 볼 때 이제 밑줄 친 부분만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줄 친 게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딱 다섯 문장만 이제 골라냅니다. 다섯 문장만 선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섯 문장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실행할 그 문장을 하나 이제 또 다시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책의 저자는 책을 읽고 실천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네, 페이지 77쪽입니다. 부동산 책을 읽고 저자를 만나다.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부동산과 재테크 관련 책들을 닥치는 대로 섭렵해 나갔다. 한 권씩 읽을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었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감이 왔다. 그렇게 부동산 공부에 몰입하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라면 구간과 신간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읽었다.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책을 쓴 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메일을 빼놓지 않고 보냈다. 이유는 하나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책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 가고자 하는 길을 가장 빨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분이 요즘에 뭐 보니까 뭐 토지에 대한 뭐 공매? 이 공매 가지고 약간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재테크를 책으로 이제 배우셔서 실천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공부했었냐 하니까 이제 부동산과 재테크 관련 책들을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다 읽었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지식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여기까지는 해요, 다. 요즘은 뭐 책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책 읽고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또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읽다 보면 이제 뭐 이해가 안 된다든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책의 저자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했냐? 그 책에 뭔가 이메일 주소라든지 뭐 SNS 주소 써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보고 저자한테 뭔가 뭐 댓글을 쓴다든지 뭐 이메일을 써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아, 이 책 정말 재밌게 본 뭐 독자입니다. 뭐 그러면서 뭐 구매 인증도 하셨겠죠. 뭐 답장을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시고 뭐 이 책 읽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도 생기고 해서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뭐 만나 주는 사람도 있고 안 만나 주는 사람도 있겠죠. 답을 주는 사람도 있고 답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뭐 만나 주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게 뭐 저자들한테 연락하는 게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혹시 제 책인 거 제 입에 나온 제 신간인데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여기 바로 이 날개 부분 이게 겉페이지잖아요. 이 날개 부분 보시면은 네 여기 뭐 블로그 뭐 브런치 유튜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SNS 주소 써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대부분 블로그 네이버 서비스 이용하니까 뭐 쪽지나 댓글이나 뭐 이메일로 저자와 접촉할 수 있고 뭐 유튜브도 댓글 달면 다 저자가 다 보겠죠? 그 운영자 다 보겠죠?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뭐 저자랑 연락을 하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요즘 책을 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책을 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 뭐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거리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다 궁금하시면은 그 책에 보면 거의 다 아마 저자의 SNS가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보내서 답이 오면 좋은 거고
답이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저자가 바쁘면 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니까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메일 보내는데, 뭐 쪽지 보내는데, 뭐 댓글 닫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보는 거죠.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만나주는 사람만 만났겠죠.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을 공부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초조와 불안의 차이. 우연한 기회에 향초를 만들러 간 적이 있다. 곱게 나이 드신 사장님은 손재주가 없는 우리를 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초 하나를 들고 다가오셨다. 그러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초조와 불안의 차이를 아세요? 사장님이 초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 동그랗고 작은 촛불이 이내 길쭉하게 솟아올랐다. 가만히 보시면 초가 일렁거려요. 촛불은 전체적으로 곱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초 주위에 공기 흐름에 따라 촛불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초조예요. 왜 우리도 초조할 때가 많잖아요. 마치 이 촛불처럼 우리 몸도 주변 분위기를 감지하고 떨리는 거죠. 초조함은 우리 몸이 감지하는 거예요. 반면 불안함은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느끼는 거죠. 내가 촛불이라고 치고 누가 저만치 떨어진 선풍기 앞으로 걸어가는 걸 봤다고 생각해봐요. 조금 있으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선풍기를 켜겠죠? 아직 켜진 것도 아니지만 나는 슬슬 불안해져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그려보면 불안해서 못 견디죠. 초조와 불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조와 불안의 차이. 이게 뭐 이거는 사실 뭐 자기계발하고 크게 관련은 없는데 이 책에 나온 부분 중에서 좀 괜찮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조, 불안, 여러분은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어떤 사장님이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초의 불을 보면은 초의 불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일렁거립니다. 흔들려요, 막. 그래서 뭐 촛불은 전체적으로 곱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거죠. 초 주위에 공기 흐름에 따라서 초불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초조라는 겁니다. 이게 초조. 그래서 우리도 초조할 때가 있잖아요. 초조할 때 생각해보면은 촛불처럼 주변의 뭔가 분위기, 주변의 환경 뭐 이런 거를 감지해서 스스로 약간 몸이 떨리고 이러는 거죠. 초조함이란 거는 우리 몸이 감지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불안함은 뭐냐? 불안함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촛불이라고 칠게요. 제가 촛불이에요. 근데 누가? 저 앞에 있는 선풍기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아, 보니까 선풍기를 킬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나 이제 꺼지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직 선풍기가 켜진 건 아니에요. 근데 선풍기가 켜질 걸 상상을 했고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조와 불안을 이렇게 구분하신 게 약간 좀 비유적으로 한 게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사전적 정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 저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초조와 불안을 이렇게 설명하셨더라 라고 해서 제가 좀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페이지 93쪽.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수학교사는 큼직한 계단을 그렸다. 지금 학교 수업 방식이 이래요. 키 작은 아이들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이죠. 그런 뒤 수학교사는 큼직한 계단 안에 작은 계단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계단으로 바꾸어주면 웬만한 아이들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학교 수업을 지금처럼 떨어뜨리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낮은 계단식 수업으로 바꾸어 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떤 한 수학교사와의 뭔가 대화를 이제 책에 실으신 건데 계단을 굉장히 크게 그리신 거예요. 크게 굉장히 그리셨어요. 근데 지금 학교 수업이 이렇다는 거예요. 계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계단을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학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계단 안에 아주 작은 계단을 계속 그린 거예요. 이렇게 계단이 낮으니까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계단을 낮게 만들어주면은 웬만한 아이들은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의 뭔가 교육과정, 학교 교육이 너무 계단 높게 그려가지고 수많은 낙오자들이 생기고 있다. 애들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업의 방식을 지금처럼 떨어뜨리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계단을 낮게 만들어서 누구나 오를 수 있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대부분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계단이 너무 높으니까 오르지 못하듯이 목표가 너무 높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감이 안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계단을 낮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지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목표로 삼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한다 아무런 부담감이 없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하는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럼 그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해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 높은 계단을 오르지 못할지언정 낮은 계단을 손쉽게 오르면서 결국은 성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목표 이런 거 세우실 때 내가 지금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책 같은 것도 내가 꼭 한 권을 다 읽지 않더라도 한 장 읽으면 어떻습니까? 한 장 읽은 만큼 이익이죠. 한 글자 읽으면 어때요? 한 글자 읽은 만큼 그냥 이득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책 한 권을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책 한 권 읽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아, 언제 읽어 이러면서. 근데 내가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하루에 한 장씩만 읽겠다. 나는 하루에 책 한 장만 읽으면은 뭐 언젠가는 책을 한 권 읽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어쨌거나 책으로부터 배운 것도 있을 거고 깨달음도 있을 거고 뭔가 자극받는 것도 있을 테니까 훨씬 더 삶이 달라질 가능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뭔가 목표를 굉장히 낮게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어보자라는 겁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